태릉역. 태릉역에 태릉역? 도착합니다. 태릉역이야? 태릉역이야? 태릉? 와 뭐야? 어머 뭐야? 방금 뭐야? 잔디 방이 탔어. 어머 뭐야? 방금 뭐야? 잔디 방이 탔어. 어 잠깐만. 윌슨 아니야 윌슨? 뭐야? 도장을 받아야 돼. 뭐야 이게? 캔더의 윌슨 아니야? 윌슨이라니. 김정국 오빠 아니야? 여기 지금 태릉역인데 그럼 너희들도 커플이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초면인데 그냥 같은 역에서 탔을 뿐이야. 별로 안 친해 사실. 아, 몰라. 혜선이는 나 선수 출신인지 몰랐는데. 나는 이제 영원 아저씨한테 강릉 얘기했는데 태릉 끊어줬어. 되게 자연스럽다. 태릉이 같아. 아, 되게 어울린다. 자연스럽다. 혜선이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음 틀림없이 태릉에 있었지. 일단 보는 선수부터 타고. 그래. 선수 치킨 달라고. 난 야구계 귀요미 비관이야. 개구멍이 사라지네. 오랑캐 아니야? 개구멍. 잡았다. 오랑캐. 여기가 늘 서 있어? 난 항상 서 있어. 나는. 와! 점프 해선! 안전하다. 아니 근데 혜선이 노주현 머리 했네. 그치? 노주현 선생님.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니야. 노주현 선생님. 너 누구야? 유인이 처음이다. 유인이 처음이야. 안녕. 나는 수영하는 여자 마동석 정유인이라고 해. 와! 됐어! 수영 왔었잖아. 자유형 단거리야 나는. 자유형 단거리? 혜선이랑 어깨가 두배 차이나. 내가 지금 남자 셔츠 100사이즈 입었어. 우와. 우와. 그래서 팔이 많이 남, 여기 길이가 많이 남는데 어깨는 딱 맞아. 어깨가 진짜 맞았네. 나름대로 지금 태범인데 긴장하고 있다. 자, 안녕! 나는 전 빙상 선수, 빙신, 모태범이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왜 이렇게 웃겨 운동선수들이. 야, 지금 태범이 금메달이잖아. 희관이 메달이 있어? 어? 메달 있어. 무슨 잘해? 희관이 메달이 있어. 아니, 나는 금메달표를 못 갔어. 희관이 메달 있을 때 우승한 적은 있잖아. 세 번이나 했지. 그치. 우승은 세 번 했지. 아니, 그걸 내가 진짜 풀어보고 그때 혜선이 나와가지고 그때 점핑으로 대박 터뜨렸잖아. 맞아, 맞아. 희철이한테 내 선물 보내줬거든, 점핑머신. 아, 잘하고 있어, 운동? 아, 너무 고마워. 선물 보내줬어? 아, 선물 받는 사이야? 잘하고 있어? 우리 집에 있어. 아, 집에만 있어? 아니면 하고 있어? 아, 하고 있지. 뭐야? 아니, 너. 니 옷 너무 뭐야? 아니, 너. 니 옷 너무 귀여워. 잠깐만. 또 내가 보내준 불판을 잘 쓰고 있어. 그것도 맞춰. 많이 받았네. 아, 그게 둘한테 다 받았네. 너 여자들한테 뭐 받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아니 여자 친구한테 혼나는 거 같고 엄마한테 혼난 사람. 엄마한테 혼난 사람. 어, 야. 내가 용돈 줬잖아. 아 용돈 부족해. 아니 그러면 야 혜선이는 여기 앉고 싶은 거야? 아니야 희철이는 아니고 여기 효도 관광왔으니까 여기 내 방열기 아닌 거. 어 그럼 어디?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호동이 자리 몇 자리? 경훈이 자리야 혹시? 자 빈 자리가 많이 있다. 내가 원하는 건 상민이요. 수가인 너야. 어. 수가인 너야. 어. 이 녀석들이. 빨리 좋아.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빨리 좋아해. 수근이를 데려간다고? 형 뭐 하고 있어? 형이 아니지. 형이 아니지. 난 너 여자친구야. 이거 지금 쿠쌈인데. 아니 형.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 어 진짜로. 왜냐면 얘가 나 닮았다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일단 여성스러워. 무슨 소리야? 응? 나도 남자랑 결혼했어. 나 6년 차야. 그러면 혜선이하고 수근이하고 커플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정민으로 도진장을 지금 내는 거잖아. 혜선아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저 아는 누님으로 시작해서 계속 나는 그러러. 수근이 짝이야. 공식 커플이야 여기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수근이는 이렇게 약간 좀 평범한 여자 안 좋아해. 내가 너? 평범해? 약간 통통 튀고. 야 내가 평범해? 와 대박이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와!
약해 이거 약해. 야 약해. 아니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나 혜선이 이거 지금 이게 해가지고 돌 때 나는 그 의지를 봤어. 정말 힘들지. 살짝 눈이 돌아가더라. 너 당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눈을 봐, 눈을 봐. 와. 눈이 그치? 바닥에서 엄청 싸우지 말고 그냥 둘이 짝하면 안 돼? 그냥 둘이 짝하면 안 돼? 수근이 힘들겠다. 얘가 지금 착한 안 돼. 수근이는 이렇게 뭐랄까 톡 쏘고 상큼한 거 상큼한 거 좋아해. 상큼한 거. 수근이 상큼한 여자 좋아해? 상큼한 여자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싸. 뭐야 이게 뭔데? 뭔 상관이야? 레몬이야 레몬. 레몬을 레몬? 레몬을 먹고 휘파람을 불 수 있는. 와 진짜 옛날에. 이거라고 이게? 미안한데 수근이. 입 찢어진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재수 씨. 나 약간 희스해져가지고. 재수 씨. 이걸 먹고 진짜 휘파람을 불어요? 휘파람을 불어요. 이거를? 야, 재수 씨. 레몬을 왜 갖고 나 이 여자 친구도 대단하다. 우리 먼저 해서. 나도 사실. 혜련이 임신했을 때 식초 그냥 생으로 먹었잖아. 그럼. 혜련이 임신했어. 임신 아니야?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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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서 휘파람을 먼저 부는 사람. 휘파람을 먼저 불면은 여자친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 그렇지, 그렇지. 야. 두 분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와. 혜련이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와, 혜련이 바람. 와. 와, 진짜 죽겠다.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우와, 오, 정말. 와, 지금 저 잔 스텝 봤어? 네. 종아리가. 종아리가 장난 아니야. 아니, 뭘 날라와, 자꾸. 야, 삼키고 불러야지, 삼키고. 아, 삼키고야 돼. 삼켜야 돼. 오! 세레머니, 세레머니. 아, 나 했어, 대박. 지난번에 찍었을 때 이걸 없었거든. 오줌 서커스 다 남자 있는 쪽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안 돼. 그 자리로 가서 또 누가 레몬이 딱 좋지. 레몬까지.